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동성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동성 결합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동성 결합법은 결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와 책임을 동성 커플에게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간 교황이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동성애자라고 한들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는가라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특정 법을 지지한다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드러낸 건 처음입니다. 사실 교황에게 이 동성애 문제는 늘 따라붙은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황 스스로가 즉위 전에 동성애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영화 두 교황에서는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베네딕트 교황이 교회가 세속과 결혼하면 다음 시대에는 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훗날의 교황인 대주교 프란치스코 대주교가 나는 타협한 게 아니라 변화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릇된 현실과 억지로 타협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고 생각을 정리해 입장이 변한 것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이미 현실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문제는 빤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현안이 되지 못하고 갖가지 다른 부조리를 야기하게 되죠. 우리 주변에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거나 소란스러운 게 싫을 때 혹은 지지를 잃을까봐 침묵하게 되는 것들이 전보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저도 갈수록 그런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앞서 언급한 저 문답은 많은 영감을 줍니다. 누군가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구제될 사람의 자격을 가리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였습니다. 4390님 새벽에 가을비가 내리고 차분한 아침이에요. 가을의 홍디 목소리 참 좋네요. 라디오 하면서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야기인데 내 목소리가 좋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혜원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방법이 아니기도 하고요. 동성애자 합법화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 전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 결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동성애자 합법화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동성애자 합법화란 말은 뭐 서울시민 합법화나 부산시민 합법화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죠.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이야기가 늘 옳은 건 아니죠. 절대 아니고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상대 발이 받아들여지면 세상이 망한다라는 극단적인 생각만 버리고 대화를 하면은 의견이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선님 아유 출첵해요. 오늘 엄마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날씨까지 흐리네요. 더 이상 다운되지 않게 옹디가 힘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힘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힘을 드리기에 충분한 세 분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출격할 예정이니까 계속 들어주시고요. 자 언제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용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서식 사이트 예스품에서 문서서식 이용권, 쫀득하기 쉽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제 SNS 계정으로 이 바카스마 젤리 신맛 이 선물 받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고 그 받으신 분도 그렇고 그냥 뭐 한 두 개 주는 줄 알았거든요. 뭘 그렇게 큰 박스를 받아가지고 한 앞으로 2년간
저걸 먹으란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꽤 푸짐하게 주시더라고요. 참 고맙습니다. 자, 목요일은 맛집 탐방 남자 수다 시간이에요. 맛의 신 노중훈, 탁재영, 이우석 이 세 분과 함께하는 노탁석의 맛맛. 오늘은 쌀국수 맛집 찾아보겠습니다. 날씨하고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맛있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광고 듣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맛을 잘 알지 못하는 맛알못인 제가 맛을 잘 아는 맛잘알로 거듭나기 위한 코너 노탁석의 맛맛. 요즘은 이유석 위아 노탁석이에요. 우리는을 이 영어로 순간적으로 변환했을 때 왜냐하면 약간 균열이 잃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저희가 뭐 해외 진출을 또 도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럼요. 아, 다 계획이 있구나. 다 계획. 플랜이라고 있어요. 아, 오늘이 네. 그 포석의 시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뭔가 BTS처럼. 네? BTS처럼. 너무 나갔네. NTL. NTL. NTS. NTS는. NTS. 국가기관 같아. 국가기관. 뭐 내셔널 투어리즘. 왠지 그거보다는 폭발물, 폭발물 이름 같아요. NTL, NLL. 왜 이렇게 초성이 좋지가 않네요. 한 개에 달했어. 아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식당 골라준 남자 맛꼰대 영원한 맛선생님 노중훈 여행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맛의 일방주의 타협은 없다. 소통 불가. 네, 노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중훈 작가님과 절친으로 거듭나고 계신 여행계의 네. 교주 팟캐스트 탁PD의 여행수다를 진행하고 계시는 탁재영 PD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맛을 통한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를 원하는 네, 탁PD입니다. 아이, 거창해. 맛을 통한 세계 평화. 맞습니다. 아이, 너무 좋네요. 어느 유의 천재. 삼장법사가 아닌 삼장밥사. 지난주에는 어떤 청취자분이 쌈장밥사로 바꾸라고. 쌈장.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네. 아니야, 삼장밥사가 삼장으로 해줘요. 네, 삼장. 놀고먹기 연구소의 이우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역으로 향하는 헤어날 수 없는 맛의 성직자 삼장밥사입니다. 네. 아, 그러고 좀 준비하지 마세요. 좀. 방금 생각한 거 하나씩 하길래요. 다들 준비하려면서 다들 모이는데 저만 안녕하십니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네. 맨날 목탁 소리나 내고. 아, 그러면 삼장밥사님께서는 우리 그 서역에 네네. 불경을 찾으러 가셨는데 네. 우리 삼장 밥사는 서역에 뭘 찾으러 가시는 겁니까? 메뉴죠. 메뉴판. 네. 서역에 훌륭한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중생들을 구제하겠다는. 메뉴판이 다 산스크리트로 써있어요. 그래야 가격만 정확하게 써있으면 됩니다. 아, 제가 소장님 신장 위구르에서 본 것 같아요. 신장 위구르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계시는데 네. 맞아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또 구제하시고 네. 그러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안지민님. 저는 네 분과 함께하는 오늘이 SBS 라디오 전부 통틀어서 제일 좋아요. 박수. 오래 가겠다. 야, 너무 좋습니다. 이현주님, 지난주에 이 코너를 처음 들었는데요. 이렇게 재미난 걸 왜 이제서야 듣기 시작했나 싶더라고요. 스트레스가 다 풀렸습니다. 나는 이거 좀 들으면서 가끔씩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는데. 네. 먹고 싶어. 아, 먹고 싶어서. 아, 그렇죠. 얘기만 들으니까. 시간대가 좀 그래요. 예. 그렇지, 맞아. 지희선님, 허징쇼를 듣다 보니 점점 미식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건 맛이 있다, 이건 맛이 없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다각도로 느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해주셨는데. 야, 이게 정말 청취자분들이 한재원님도 일주일 중에 웅디가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예. 사실이에요? 이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이거 제가 청취자분들 말씀 들으면 알잖아요. 이미 네. 표정이 제가 달라진 거예요. 아, 정말? 예. 그러면 다른 요일에는 늘 찌푸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우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 날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 다른 날에는 이 머리 뒤에 네네. 후광이 비추고 인자한 말씀 이렇게 많이 드리지만 이 시간에는 제가 또 많이 경청을 하고. 죄송한데 머리 뒤 후광 이런 거는 삼장법사님 앞에서 하지 마세요. 전 전광이에요. 전광입니까? 알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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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음식 주제가 아, 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이게 언제 이렇게 대중화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쌀국수입니다. 아, 쌀국수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 삼장밥사님께 가장 필요한 국물 쌀국수 국물 되겠죠. 지금 이 순간. 네. 지금 이 순간. 아, 네네네. 방송 전날에는 단골 이제 해장 메뉴기도 합니다. 아, 네. 그렇지, 그렇지. 방송 전날에는 거론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불안불안한데 여기 노탕 멀어 박힌 채. 그렇습니다. 네네. 노 작가님도 원래 면을 참 좋아하시고. 저는 뭐 면 귀신이죠. 면귀 노중면입니다. 네. 탁 PD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네. 나라를 돌아다니시면서 취재도 하시고 네, 음식들도 많이 드셔보시고 만들어보시기도 하시고 당연히 면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뭐 하루에 면만 먹고 아~ 한 달 내내 살으라고 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이게 참 쌀국수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중적인 메뉴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정말 남녀노소 다 드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랑 정식 수교 맺은 게 92년이에요. 92년.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베트남 음식점들이 사람 인적 교류도 생기면서. 전에는 베트남 그러니까 그냥 쌀국수라고 안 하고 그 월남국수. 월남국수라고 썼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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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월남치마 대학로에 가면서 저 늘 그 간판을 봤거든요. 예예예. 예, 예, 맞아요. 아 이게 근데 아시는구나. 그때 느낌은 차마 들어가 보기 좀 어려운 예. 뭔가 좀 장벽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가면은 네. 뭔가 이 정치적 신념을 물어볼 것 같고 전혀 이상한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간판에 뭐라 써 있냐면 재능 불고기. 재능 불고기? 예, 재능 무슨 뭐 이거 교육기관 같은데 불고기. 그 다음에 짜조 만두. 짜조 만두. 제가 지나가면서 메뉴를 이미 그때 봤어요. 네. 한번 가보겠다고 했는데. 좀 가격이 얼마나 비쌀까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대학생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오메가메 그것만 봤었는데 헤어로터리. 사실은 제가 이 오늘의 쌀국수에 노출된 거는 이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처음에 어릴 때입니다. 무기의 그늘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1985년에 네. 나온. 아니, 어릴 때 무슨 무기의 그늘을 읽어요. 아, 이거는 고등학생 때쯤 읽었는데. 아니, 고등학생 때쯤 읽었는데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약간 범죄 스릴러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삼장 박사님 산스크리트를 그때 뭐 TV 문학관 이런 걸로 본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베트남에 주둔할 때 월남전 때 얘긴데. 네. 다낭이 무대거든요. 다낭. 근데 이 사람들이 툭하면 나가가지고 시장에서 퍼국수라는 걸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퍼국수. 퍼국수. 근데 이 퍼가 사실은 이 쌀국수를 베트남 말로 부르면 퍼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랬는데 2002년에 제가 라오스 취재 가가지고 길거리에서 그걸 정말로 먹어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기의 그늘에 나오던 그 국수구나. 그러니까 20년의 기다림이 예,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아하. 예.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쌀국수 문화가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맞습니까, 네. PD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쌀을 가지고 국수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장보니까 품종은 특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중국 일부에서는 쌀을 가지고 약간 두부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올갱국수 내리는 것처럼 쌀 반죽을 이렇게 구멍난 그런 이제 그릇에다 넣고서는 이게 이제 끓는 밑에 물을 아예 끓이면서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안에서 시켜서. 바로 그냥 굳어지게 그런 식으로 만든 국수들이 있는데 이 동남아식 쌀국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 쌀 반죽을 넓게 철판 같은 데다가 이제 넓게 한번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이제 넓은 라이스 페이퍼 같은 걸 만들고 라이스 페이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라낸 게 이제 동남아식 쌀국수거든요. 작두로 이렇게 쨍쨍 하면 그러니까 일종의 칼국수죠. 네네. 칼국수. 아,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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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는 거. 얼리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는 없었죠. 이게 그러니까 동남아 쪽이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네네네. 쌀국수 문화가 많은 게 그래도 어쨌든 그런 품종 문제도 있고 하죠. 그렇죠. 이모작도 가능하고 네네. 삼모작까지 가능. 삼모작까지 네. 가능. 태국, 베트남, 뭐 라오스 다 먹어요. 네, 다 먹죠. 다 먹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유 쌀국수 너무 맛있겠는데. 네, 첫 번째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팟캐스트용으로 이 코너만 따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편하게 즐겨주시고 오늘 소개되는 맛집들 언제나 그렇듯이 노탁석의 맛맛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세히 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미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의 획일주의 예. 시동을 걸겠습니다. 예.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피읍집이 되겠고요. 피읍집. 이 집은 예전에 마포구 일대 서교동, 합정동, 망원동, 뭐 성산동 이때에서 성산동은 안 가셨나? 혼자서 1인 트럭 장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아, 아 그래 맞아. 이분 아세요? 알아요 알아요. 젊은 분. 예예예. 예, 예. 그리고 저기 한동안 네. SNS에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신고도 많이 나가고 예예예. 예.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근데 매장을 얻었어요 망원동에다가. 아 매장을 지난 3월에 정착하셨군요. 네. 3월에 가오픈을 하고 4월달에 이제 정식 오픈을 했는데 뭐 우리 웅디도 아는 것처럼 1인 트럭에서
그 쌀국수를 팔았을 때 단일 메뉴였었거든요. 한우 소고기 쌀국수였는데 그때 이미 어마어마 인기를 누렸습니다. 예. 드셔보신 적도 있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왜요? 제가 계속 그 주변에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계속 그 주변에 살다가 네. 이제 용산 쪽으로 넘어오고 이게 유행했어요. 아, 예. 아 그랬구나. 예. 그때는 약간 심야 장사에 가까워 저녁 때 문을 열어가지고 너무 일찍 품절이 되니까 길 장사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점심 때부터 드실 수 있고요. 맞아요. 옛날에 그 극동방송국 앞에서도 막 이렇게 맞아. 예.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정말 그 이사 가기 직전에 우선 먹으려고 했는데 네. 아, 또 그날은 안 나오셔가지고 아 이거 좀 웅대 좀 먹여주고 싶네. 아 진짜 맛있어요? 예 맛있죠. 아니 맛 없으면 제가 갖고 왔겠어요? 모르지 혹시 끝나고 혹시 모르지 뭐 물탕 먹이려고 참나 기가 막히네 진행이. 자 알겠습니다. 지금은 쌀국수가 세 종류로 늘어났어요. 여기 가게 이름을 딴 쌀국수 하나랑 해산물 쌀국수 하나,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 하나. 아 또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일단 국물은 사골이고요. 한우 사골이고 그다음에 아롱사태를 넉 점 올려주고 튀긴 두부가 두 조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쪽파라든지 숙주 이런 거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국물이 예나 지금이나 격찬을 받았던 건 이 집의 국물이 정말 진합니다. 근데 진한데 막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예전에 트럭 시절에는 훨씬 더 한국화된 쌀국수 정말 그냥 소고기 맛 쌀국수 이런 거였는데 지금 약간 이게 한방일까요 향신료일까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약간 넣으셨구나. 섞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의 맛으로 약간 결이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연구하셨네. 네, 해산물 쌀국수는 그 한우 사골 육수에다가 뭐 하더라겠습니까? 홍합 그다음에 뭐 조개 새우 새우 안 들어가요. 새우 안 들어가요. 새우, 안 들어가요. 새우 비싸. 아 소장님 말씀은 새우는 톤망꿍이라 그래가지고 네. 다진 새우 튀김이 여기 있어요. 그거는 태국 요리인데. 태국 요리인데. 그러니까 약간 네. 이렇게 써. 어떤 건 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요리. 아세안인데. 아세안주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다진 새우 튀김은 정말 겉에 그 튀김옷은 혼니불처럼 사각거리고 사이 소금이 다져가지고 너무 부드럽게 짜게 없는데 제 입에는 조금 간간해 짠데 아마 저는 제가 싱겁게 먹어서 그런 것이고 여기 뭐 짜조도 있어요. 튀김 맛 나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근데 국수가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이 들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해산물 쌀국수는 나 이게 진짜 듣는 순간 귀가 솔깃했어요. 그 해산물 쌀국수에 토마토가 들어간 거잖아요. 매운 단계가 1단계부터 3단계가 있어서 고를 수 있는데 그 쓰여 있습니다. 1단계는 산 사이 올리는 그 라면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몇 개 정도가 난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 덜 매워요. 그러니까 제가 매운 거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가서 3단계로 도전해 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해산물하고 육고기가 합쳐지면서 감칠맛이 확 폭발하네요. 여기다 토마토도 감칠맛이 있잖아요. 매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아주 정말 형세를 잘 이루고 있는 아주 아주 맛있는 그런 쌀국수. 사진도 뭐 먹음직스럽고. 네. 최근에 제가 그 버거를 제가 자주 먹으러 가는데 원래도 어렸을 때 꽤 오래 전부터 많이 먹었었는데 그 집에서 언젠가부터 신메뉴라고 해서 그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맞아. 나는 그게 맛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 아, 맞아. 너무 맛있고 국물이 원래도 맛있지만 홍탕에. 심지어 맞아. 홍탕에 토마토 소스를 넣는 것도 맛있어. 매운맛과 맞아. 토마토가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토마토 자체가 감칠맛이 있어서 맞아. 그 글루탐산 나트륨이 그게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전문용어 나오네. 네, 그것만 그냥 끓이면은 바로 그냥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아, 웅디 하나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집 반찬 중에 기가 막힌 게 수제 피클이 있는데 무채거든요. 네네. 그걸 마치 무슨 명주실처럼 얇게 정말 진짜 얇게 무채를 극세사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담가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그거 정말 한 10번 드시게 될 거야. 아이고 여기 나오네요. 천사채 같기도 하고 모양새가. 치킨무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아니 근데 역시 맛은 그런 건데 얇게 채를 친 거예요. 굉장히 얇게. 그리고 치킨무보다 치킨무도 물론 맛있습니다만 면모 자를 때 섞어 먹으면 되겠다. 예. 그렇죠. 여기 새콤한 맛도 번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고수는 주문하실 때 달라고 하시면 별도로 주시면 아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 대표 음식 쌀국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쌀국수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영어 명칭은 스프링롤이고요. 지금 이제 문제 잘못 들었네. 자 쌀국수 시킬 때 요거를 같이 많이 시키시죠. 그렇지. 돼지고기 해산물 각종 채소를 라이스페이퍼에 말아서 튀긴 베트남식 튀김만두의 이름. 아까 우리 소장님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아니, 요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짜조, 2번 타조, 3번 백조.
야 이거 너무 쉬운데. 뭐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죠. 어 나 여기 여드름 났는데 좀 짜줘. 네. 자, 화가 나네요. 정답 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구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명곡이죠. 롤링스톤즈의 페인티드 블랙 듣고 와서. 아, 나 방금 이거 왜 선곡했는지 갑자기 깨달았어. 저도 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대단한데? 아, 순발력이 역시 PD님이.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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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 돌아왔습니다. 노탁석의 맛맛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중훈 영 작가님, 탁재영 PD님, 이유석 소장님 모시고 쌀국수 맛집 알아보고 있어요. 9446님 쌀국수 면을 부르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던데 궁금하네요 라면서 탁피디님 콕 네. 집어서 질문했습니다. 아 불쾌합니다. 왜 이렇게 학구적인 질문은 탁피디한테 가죠? 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학구적으로 보여서 위원이기 때문이죠. 아 그럼. 아 관의 냄새가 확 나네. 고등학교 때 이미 그렇게 지시면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쌀국수가 우리는 뭐 그러니까 포라고 알고 있죠. 그 그렇지. 포도 아 맞다. 정확한 발음이 아, 그래서 아니고요. 간판에 포가 많구나. 네, 네, 네. 퍼라고 발음하는 게 퍼? 맞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퍼에도 되게 여러 가지 국수에 따라서 맞아. 이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퍼는 약간 좀 얇은 국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이게 우동보다는 조금 얇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것보다 약간 좀 굵어지면은 분이라는 국수가 됩니다. 분, 분.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뭐 국수 종류에 이제 좀 이게 좀 약간 널쩍한 면이 되면은 그렇지. 베트남에서 이제 후띠우라 그러는데 후띠우. 그걸 이제 맞죠. 태국 가면은 그걸 꾸이띠어우라고 불러요. 꾸이띠어우. 네. 요즘 요걸 또 한국에서 파는 집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꾸이띠어우 파는 중국 당면처럼 넓은 거예요? 네. 에, 그 정도까지 넓진 않지. 중국 네네. 당면처럼 그까지 넓진 않지. 아니 그 정도 넓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협띠만한 것도 있어요. 얼마 많은 거예요? 협띠만한 거. 협띠도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네요. 어리끈 어리끈. 협띠 이제 표준은 아니지 않나요? 정말 옛날에 쓰던 말 같은데요. 예, 혁대, 혁디. 예, 예. 국수에 그리고 예. 약간 그 노리끼리한 국수들이 있어요. 맞아요. 색깔 돋는 거. 우리 약간 그 라면 면발 같이 생긴 그런 국수. 맞아요. 그거는 이제 계란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그거 이제 미라고 부른다. 미. 요거 네. 아주 부드러워. 그렇습니다. 아주 맛있어. 이거 중국식이에요. 어, 맛있어, 네. 맛있어. 미. 센미라고 들어본 것 같은데. 센미? 얇은 면. 센미. 센미는 버미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영어식. 아, 그 지금 버미셀리는 네네. 얇은 면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도. 퍼 보가 있고 퍼 가가 있는데요. 퍼가. 네. 그것만 알면 돼 사실은 진짜. 네, 네. 뭐. 보가 이제 소. 소. 네. 가는 개랑 비슷하잖아요. 어. 이게 닭. 아. 그래서 이제 닭고기 국물로 내는 거는 이제 퍼 가고. 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그 소고기 국물은 퍼 보고 그렇습니다. 아. 퍼 보가 낫다. 그래서 보와 가만 알면 진짜 굶을 일이 없어요 베트남에서.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이름이 조금 더 여기에서 좀 현지 이름 같아지려면 뒤에 이제 어디식이냐를 붙이면. 아, 그렇지. 이게 이제 이름이 거의 이제 완벽해지는데. 오. 제가 그래서 베트남 가면 꼭 먹는 거 중에 그 회, 그러니까 후에라고 많이 하는데 회 쪽 국수 중에 그 분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국물은 이제 소로 내거든요. 그럼 네. 이름이 분보회거든요. 그게 그렇지. 분보회. 네, 우리 쓸 때는 분보후회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분보후회라고 쓰는데 분보회입니다. 그게 그래서 네. 그걸 그렇게 구분을 설명을 안 들으면 그 세 글자가 음식 이름인 거죠. 맞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외우게 돼요. 잘못하면. 보통은 맨 앞에 나오는 게 국수 종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게 국물을 뭘로 냈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붙는 게 뭐 어디식이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죠. 아, 분보회 좋아요. 네, 요거 다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둘 중 하나 선택해 보세요. 혁대, 요대. 하나, 둘, 셋. 혁대. 야, 아, 이게 다릅니다. 요대도 오랜만에 들었지. 요대는 걸치는 부위, 허리를 말하는 거고요. 허리 요자를 써서 혁대는 그 재질을 말하는 거예요. 나 진짜 TMI라는 말이 뭔가 어떤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진 뭐, 이유석 소장님이 아닐까. 이유석 소장님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아 이제 좀 멀게 예. 아, 파주. 뭐 왜 얼마나 멀면 파주겠습니까? 파주. 파주. 파주의 금촌 통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Far and away 파주. 네, 파주의 아. 금촌 시장이 있는데. 예. 아예 그냥 베트남 분이 직접 하시는. 아 파주까지. 네, 손님도 베트남 분. 어.
갔더니 그런 집들이 많아졌어 진짜. 예, 생일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언제 가면 갔더니 전부 그냥 막 응가염염 난리 났어요. 저 보더니 뭐 하나 갖다 주고 음식도 족발도 하나 갖다 주고. 아유 친절하시네. 이 집이 아까 말씀하신 그 탁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남부식 후띠우. 후띠우를 주로 취급하는 집인데 후띠우. 남부에서 오신 것 같아요. 넓은 면. 네. 네네네. 그래서 얇은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족발 쌀국수. 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양념 불고기 덮밥. 이런 정통식 이 베트남 현지식을 많이 하는데 네. 아 여기 진짜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어떻게 알고 온지 그 먼 파주까지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가죠. 아~ 그래, 그 베트남은 우리가 쌀국수만 생각하는데 바베큐도 정말 잘하고 그런 맛이 불향이 확 살아있어요. 아 맛있게 가보신 거네요 피디님도? 그럼요. 여기 너무 맛있게 가봤다고? 이 집 가봤어. 가격도 가장 현지에 가까운 가격입니다. 얼마예요? 보통 보면 이제 10,000원 8,000원 뭐 9,000원 하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아래 언더로 7,000원. 근데 이게 오른 거예요. 원래 5,000원씩 했어요. 아 정말 여기 근데 여기 딱 밖에 이제 그 가게의 외관과 간판을 봤을 때 여기는 딱 보면 제가 이제 제 기준에 맛집이 맞습니다. 왜요? 이름도 외우기도 힘들어요. 이름이 기억으로 시작하는데 네 글자죠. 설마 이 이름일까? 뭔가 오타 같아요. 누가 저기 노트북에서 이제 졸면 글자 써 뺨으로 쓴 글씨. 뺨으로 쓴. 아니 베트남 집도 그렇고 베트남 음식집도 그렇고 태국 음식집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식당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에 되게 밝은 하얀색 LED 간판에 그렇지 그렇지 막 파란색으로 막 빵빵빵 막 이렇게 써 있고 국기 그려져 국기 그려져 있고 안에 이제 그 태국 같으면은 거기 왕 초상화 이제 그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막 그냥 아주 직선 네네네. 밝은 조명 이런 게 있으면은 거긴 맛집입니다. 의자도 그냥 중고 시장에서 산 것 같은 그런 의자의 테이블에 네. 그렇지. 예, 아무런 우리는 맛으로만 쓴 오로지 맛으로만 쓴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진정성. 진정성 맞아. 네. 아 진짜 맛있어요. 이런 소장님은 고수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그렇죠. 더 달라 그러죠, 저는. 그렇지, 그렇지. 네. 아니 조현철님이 원래 못 먹었다가 이제 고수 마니아가 돼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고수 쌈으로 드신다고. 근데 이런 분들 많아졌어요. 맛있어요. 고수 전도 있어요. 고수 전. 맞아요, 맞아요. 고수 전은 뭐야? 그러니까 고수 가지고 전을 부쳐서 먹는데 고수만 가지고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네. 다른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 네. 고수 아, 무침도 있어요. 네. 고수 김치도 있어요. 그 소장님이 좋아하는지 망원동 2층에 있는 그 네네. 집은 고수 무침이 있잖아요. 네. 달라붙잖아요. 아주 맛있어요. 네. 근데 이게 고수가 정말 중독성이 있는 게 저도 네. 처음에 고수를 하나도 못 먹었거든요. 네. 이제 고수가 그래요? 베트남 말로는 응어라 그러고 응어? 그 다음에 태국 말로는 팍치라 그러고 라오스 말로는 헌뽐이라 그러고 남미 가면은 실란트로라 그러고 영어로는 코리앤더라 그러는데 제가 이걸 다 아는 이유는 이걸 빼달라는 보인다. 말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거 다 외워놔. 그렇죠. 생존력이 중국말로는 중국말로는 이게 이제 시앙차인데 정말 이제 피에팡 시앙차이. 그리고 이제 뭐 저 태국 가면은 마이사이 박치. 어. 저기 라오스 가면 보사이 헌뽐. 그리고 이제 남미 가면은 너 실란트로 포르파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박이다. 네. 그 지금도 고수를 못 드세요? 아니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죠. 지금 안 좋고 화가 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맛집을 골라온 게 우리나라 이 쌀국수 집은 고수를 꼭 달라 그래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서. 넣어서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현실에 분노하면서 저는 아예 하노이에 있는 맛집을 골라왔습니다. 아, 대박이네. 하노이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우리가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베트남. 정말 하노이에 있는 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쌀국수들이 들어와 있는 게 남부식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남부식.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렇지. 전쟁해가지고 남쪽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포트피플이 많아지니까 자기들이 먹던 쌀국수를 전 세계에 퍼뜨린 거죠. 하지만 이 쌀국수의 정통은 하노이에 이쪽이다. 있다. 왜냐하면은 이 이름 자체가 원래 프랑스 말이에요. 퍼라는 게 그 프랑스 요리 포토페에서 왔습니다. 포토페. 포토페. 이게 이제 육수. 불 냄비란 뜻이에요. 불 냄비. 예. 포토페. 그러니까는 이제 냄비 위드 페. 불. 그래서 허거예요. 허거 사실은 프랑스식. 그래서 이제 프랑스식 곰탕인데. 이거를 보고서는 와 저 국물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저기다가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수도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신료도 넣고 해볼까? 아 그럼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네네네. 역사 아, 짧아요. 네네. 아 정말 짧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만든 게 사실은 하노이 사람들이고 그래서 정통은 지금도 하노이로 칩니다. 그래서 하노이 음식점 요것도 이름을 뭐 이렇게 피읍집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이게
퍼흥앙롱이라는 집인데요. 퍼흥앙롱. 이게 이제 구글맵에서 초성이도 쉬울 것 같은데. 빈 홈에스 가든이야 A1 찍으며 찍고서는 예. 기사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바로. 야, 깨가리다. 구글맵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닭. 닭 퍼가 예. 아, 가. 이 일품입니다. 다 퍼가 네 퍼가 이 집은 다 퍼가. 그래서 이 집 가서 그래도 좀 아 나 이 집에 한 번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이런 인상을 좀 풍기시려면 티를 내려면 퍼가 두이를 달라. 퍼가 두이. 퍼가 두이. 두이가 이제 닭 중에서도 닭 다리살. 다리살. 가 두이 두 개니까. 아 두 개니까. 그렇죠. 두 종류. 한국 아니야 한국. 한국이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집이 사실 진정한 쌀국수 집은 그 국물 통을 밖에다가 아예 보이는 데다 이렇게 내놓고 끓여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시간 되면 한 마리씩 닭을 그냥 건져내고 또 닭을 넣어. 그리고 그 닭은 그냥 달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찢어서 줘요. 왜냐하면 그 맛은 사실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끓이는 닭은 노게를 씁니다. 노게. 그렇지. 노게야 이제 그래야 노가 나니까. 맞아요. 아니 노게야 노가 닭이 어느 정도 크지 않으면 늙지 않으면 맛이 안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국물용 닭은 원래 노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야말로 진짜 닭 비린내를 확실히 잡은 아주 깔끔한 그런 맛입니다. 정말 이 하노이 쌀국수의 어떤 전형을 보여주는 그런 집. 괜찮다. 제가 아까 웅디한테 그랬잖아요. 우리 방송 해외 진출할 거라고. 언제는 할 겁니다. 부석을 까는 거예요. 현지 맛집 갖고 오신 거죠. 가격도 지금 그 옆집에서 항의 올 거예요. 왜 거짓말 하냐. 그러니까. 네, 들었다. 아니,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해. 저기 45,000동인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2,250원이요? 네. 한 그릇에? 그렇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고릴라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 방송에 나오네. 맞아요. 부를 수도 있습니다. 교민분들이 지금 이거 듣고 그럼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바로 가죠. 시차가 그렇게 크나? 지금 아침 안에 거기 그냥 애초 들어요. 맞아요. 네. 세계화 시대. 까다로우시네. 아, 까다롭다는 인상을 좀 주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물컹물컹해서. 자, 그래서 호치민 선생도 울고 갈 맛있는 맛집 알아봤고요. 자, 작가님 한국으로 하겠습니다. 돌아보죠. 짧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피읍집. 꽤 유명해진 집입니다. 화성에 계신 동탄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는 집이고. 동탄.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 있는 곳이죠. 여기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먹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건 스프링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왕갈비 쌀국수를 먹었는데 왕갈비 쌀국수 이거 그 영화 나온 다음에 나온 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원이 가까워서 동탄이 그렇죠. 잠깐 그래서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쌀국수예요. 이미지가 지금 이게 지금 쌀국수라고요? 네네, 도끼 아니고요. 지금 사진을 근데 저는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족발 쌀국수랑 비슷한데요? 회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맞아요. 꼬리가 한 토막이랑 딱 들어가 있거든요. 군복회 제대로 맞아요. 여기 진짜 그립감이 좋은 왕갈비 한 대가 큰 게 들어가 있고 여기다가 괴한이 들어오면은 서울한테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싸움이 가능하고요. 이야. 그다음에 갈비 이외에 소힘줄, 양지, 차돌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굉장히 풍 풍성하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해선장 소스하고 치리 소스 섞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맛있고 국수 양이 라지 따로 없는데 그냥 한 가지 양이 엄청 많아요. 저 그릇 보세요. 지금 두께감 깊이감을 보세요. 양도 굉장히 많고 근데 무엇보다는 고기도 좋았지만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저 젊은 친구들이 뽑아내는 국물입니다. 국물. 국물이 아우 썩 훌륭해. 썩은 게 아니고 굉장히 훌륭해. 제 입맛에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약간 우리 노탁석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노탁석을 합쳐놓았다고요? 예를 들면 저는 좀 진중하고 묵직하고 젠틀한 이미지가 있고 우리 이 소장님은 말씀 가볍고 새털 같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탁피디가 요대 느낌. 새침한 느낌 있잖아요. 아, 예. 중후함과 세심함을 함께 갖추고 있는 그냥 과묵하면서도 또 말할 때는 말 잘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그 어떤 양수 겸장을 갖추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 젊은 친구들 그걸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 국물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손님 많은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 가시면 다른 것도 좋겠지만 새우 쌀국수도 있어요. 새우 그거보다는 소고기 베이스로 된 쌀국수를 드시면 좋겠다. 아, 이거 밑에
짜조도 진짜 맛있겠다. 곰팡 아니에요 이거? 아 맞다. 예. 여기 스프링롤은 제 입맛에 그냥 그랬는데 짜조가 아주 훌륭했어요. 왜냐면 짜조가 향신채의 맛, 그 향과 맛이 확 나가지고 아이고. 좀 현지 느낌이 좀 훅 끼쳐와가지고 아, 이 정도면 짜조치고 안이 정말 알찬데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요즘은 짜조도 예. 맛이 짜진기보다는 이제 맛이 좀 순해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 근데 그게 뭐든지 대중화를 맞아. 빙자해서 좀 맞아요. 현지 맛에서 너무 멀어지는 건 좀 슬프죠. 근데 좀 격동적이고 격렬하고 현지의 그런 막 이렇게 아주 그 생생한 느낌이 좀 살아 있어가지고 아~ 저는 꽤 만족했던 그런 네, 짜조였습니다. 네. 좀 짜죠. 맞아. 네. 아, 국물은 계속 졸이면 짜죠. 네. 아, 네, 네, 네. 근데 이건 너무 네, 네, 네. 쌀국수 정통 국물이 아니 저기 곰탕에 살이만 넣은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소장님 같은 네. 이런 쌀국수 쇠국주의 네. 쌀국수를 분파주의 저는 그걸 배격합니다. 아니라... 넓어져야죠. 이렇게 해서 교배해야죠. 뭐 여기다 토마토도 넣고 네네. 아, 토마토 다 넣는 거지. 뭐 여기 토마토 넣으면 맛있겠다. 네. 네? 토마토. 아니야 이 집만에. 저기가 지금 저기 입으로 분파주의 지향하자고 그래놓고 내로남불이 심해요. 아 내로남불 문제 있습니다. 네. 저 다음 주 한 주 쉴게요. 아, 다음 주로 쉬어야지 한 주 알겠습니다. 네. 자, 숨가쁘게 우리 한 번 더 가죠. 네, 네. 예. 저는 이제 홍대 서교동 쪽에 서교동. 예, 굉장히 유명한 이제 중국집도 있고 막 그 거리가 있어요. 이면도로에. 아, 거기에 보면 태국 음식을 하는 아~ 태국인들이 태국 음식을 하는 또 그런 곳이 있어요. 거기 네. 여기 찾아내는 길로 나오면 아이스크림 집 있는 거긴가요? 그 길 그 말씀하시는 건가? 저기 홍대 그 서교사거리라고 그러죠. 그 서교사거리. 네, 그쪽에 서교사거리 쪽. 예, 서교동 쪽 이제 그 이면도로에 있는데 이 집에 쌀국수가 베트남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번에 캄보디아에도 있고 네, 태국에도 있고. 네. 여기는 볶음 태국 이제 볶음 쌀국수가 맛있어요. 네.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아. 그래서 여기도 또 그렇게 알고 굉장히 많이 오는데 메뉴가 순 오타예요. 여기 또 오타예요. 네.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디귿 받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메뉴판 못 봤습니다. 예, 뭐 파타이 볶음 아니 보통 시옷 받침인데 시옷 받침이 아니라 디귿 받침으로 영어일 때 POD로 쓰니까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쌀국수는 꼭 챙겨 드셔야 된다. 아~ 예. 여기가 또 설탕만 안 뿌리면 뭐 원래 태국 저 조미료 4종 세트 있잖아요. 그거 딱 갖다 주는데 그 설탕도 있거든요. 설탕만 안 뿌리면 굉장히 좀 매콤하고 그러니까 국물 있는 맛있게. 거 먹지 말고 볶음국수 먹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지금 다 국물 있는 거 맛있는 거 뭐 쇠국수였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국물 쌀국수 맛있지만 예. 여기에 스지 들어가는 거 저기 스지라고만 되나 힘줄 네. 들어가는 거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 여기 메뉴가 워낙 다양해서 예, 아마 주인도 다 모델일 거예요. 나 못 내어감 이렇게 뭐. 스지 요대 참 예. 역대 예. 미치겠네. 여기 굉장히 맛있어요. 저기... 예. 방송 그만하고 싶어요? 네. 네. 이제 노탁 뭐로 바뀌는 거 같은데 혹시 오늘 PD님 한 군데 소개해 주셨는데 네. 하나 더 있을까요? 아 제가 하노이 맛집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네. 왜 다 하노이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근처에 한국국제학교 네. 근처 야 오늘 진짜 국제적이다. 퍼쩐비라는 집입니다. 퍼쩐비 퍼쩐비 네네네. 이 집은 쩌는 퍼? 이 집은 일단 정말 소고기 국물로 승부를 보는 집입니다. 네. 이 쌀국수가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쌀국수 이제 고수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숙주 막 올리고 막 이렇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국물과 면으로 정말 승부 보는 집. 네, 그래서 딱 넣으면 일단 국수가 입에서 사르르 풀어지는 쌀국수 생면. 생면. 네, 생면 씁니다. 아, 생면. 네. 아, 그래서 이 집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해산장 소스, 뭐 스리라차 소스 이런 것도 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완벽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집은 가격이 더 착합니다. 네. 35,000동. 18,000. 학교 앞이라서 그래요. 1,750원. 1,750원. 네네. 학교 앞이라. 만일 베트남에서 듣고 계신 하노이 교민분 네. 계시면은 아, 교민분이 네네. 이걸 듣고 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퍼짠비에서 점심 해결하시는 게 아니면 여러분들은 쌀국수 뭐 드시러 가시면은 네. 그 이제 뭐 소스라고 스리차차 소스부터 해서 여러 개 한 세 개 정도 주잖아요. 그거 넣어서 드시나요? 저는 중간에 넣어요. 처음에는 그냥 먹다가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넣고 맛도 몰라 그때는 먹어도 이제 소스를 넣어도요 그냥 국물 쭉 먹고 나중에 거기다가 면을 찍어 먹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하죠. 작가님은 왠지 안 섞을 것 같아. 저는 안 넣고 찍어 먹어요. 전석이만 찍어 먹는. 찍어 드시고.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좀 맛볼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뭐 동남아시아 이제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의 쌀국수집을 가면은 일단은 야채를 한 바구니를 줘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서는 그 쌈밥집인 줄 알았어요. 피쉬 소스인데 피쉬 된장이 있어요. 그거를 줘요. 그래가지고 특히 많이 주는 게 민트 많이 줘요. 민트 생잎을 그냥 막 따가지고 그 된장 그 생선 된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뭐 콩깍지 이런 것도 주고. 맞아, 디저트로 준 거 아니에요, 민트는?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쌀국수가 나오면 그때 또 그 야채를 다 따가지고 거기다가 막 자기 좋아하는 거대로 막 넣고. 그러니까 굳이 숙주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현지의 격동성 거기서 와. 이 저 채소에서 그걸 뚝뚝 분질해가지고 넣어 먹. 맞아요. 정말 정원이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정말 정원을 먹는 거죠. 현지에서는, 현지에서는 그런 해선장 뭐 이런 거 넣는 게 아니라 느억맘이라고 그 하는 피쉬 소스. 피쉬 소스.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어장. 몇 방울 넣으면 맛이 확 진해지거든요. 맞아요. 그게 아, 이게 너무 먹고 싶네 지금. 거기다가 라임. 우리나라 또 안 주는 게 레몬 주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라임, 라임, 레몬. 그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데 가면 주던데. 주지, 주지. 요즘은 너무 좀 비싸요. 하지. 사실 라임이. 비싸서. 그걸 한 반 개 그냥 한 개를 그냥 반으로 썰어서 두 개 줘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쭉쭉 짜가지고 넣고서 딱 먹어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번에는 태국도 한번 가보죠. 그래요. 네. 아, 너무 그래요. 네. 아, 난 톰양꿍 너무 좋아해가지고 톰양꿍을. 네. 특히 요새 시기에 좀. 예예예, 예, 예.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태국 해요. 결정을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건가? 아니 그게 왜?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맞 꼰대가 아니라 그냥 꼰대. 일단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트남식 튀김만두 이름 뭐였을까요? 짜조죠, 짜조. 네. 짜조? 짜조입니다. 짜조. 1번 짜조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당첨자 명단 성표 안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노중훈 작가님, 탁재현 PD님, 이우석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솔타 오브 디스코의 드러머 김간지 씨 모시고 난세의 관용 선곡 배틀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곡으로는 하펠트의 라 루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징이었습니다.